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황령산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가 와서 우리 형사들, 뭐 경찰들 한 70명이 한 3시간 동안 비가 오는 황령산을 수색을 했는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살려달라는 사람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 취업이 안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메아리를. 살려주세요가 하나님, 취업이 안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냥 3개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3시간 동안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라고.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참, 기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거두절미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일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좌절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없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이 암에 걸리고 또 이제 또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하고 실직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이렇게 처해 지고 자, 이런 상황이 올 때처럼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기도의 힘을 얻기를 어려워할 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영 자신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기도의 능력 시리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막 뒤흔드는 것을 보고 사찰 집사가 막 쫓아나왔어요.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려고 막 하는 걸 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술 취해서 혀가 꼬인 목소리로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이 사찰 집사가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막 뿌리치면서 그런 사람 없다, 우리 교회에. 그 사찰 집사도 참 답답하죠. 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데 자기는 아무리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그동안 지내도 그런 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 우리 교회에. 이랬다는데 들으면서도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사실 그런 수준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나?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거 물론이죠. 네.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막연한 분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도구가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도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어떤 영화에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뉴욕으로 행하던 어떤 비행기가 미국 영공이 다 통제가 되는 바람에 미국 본토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캐나다에 있는 어느 조그만 섬에 이제 비상착륙을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조그만 섬에 조그만 마을인데 한 7,000명의 그 비행기 승객들이 그 공항에 다 몰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모든 학교 시설들, 관공서들을 다 열어놓고 이제 임시 숙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피난생활이죠, 피난생활. 비상착륙을 해서 거기서 며칠씩 묵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음식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그런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섬겼지만 이거 뭐 불평불만이 뭐 대단한 형편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뭐 이게 부족하다, 저게 힘들다, 뭐 불평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서 우리는 행운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그냥 미국 무역센터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무역센터가 다 무너져 내리고 또 미국 펜타곤에 가서 충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좀 불편한 것뿐. 우리는 정말 행운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외칠 때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 다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기도한 대로 즉각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느니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6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마음이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5조? 5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5조보다도 더한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얼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8조가 된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는 그냥 마음에 추측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의 근거를 놓고 봐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마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8조 원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8조 원이라는 돈
주고 자기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8조 원이라는 돈이 소용이 없어요. 800조가 있어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 이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이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말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응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응답에 초점이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교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응답을 전혀 안 해주셔도 충분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유치원에 다니는 그 같이 부목으로 있으신 딸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항상 그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니까 자녀들까지 다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벽마다 딸을 깨우는 거예요. 곧잘 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엄마 아빠랑 새벽 기도를 같이 특새 때 같이 나왔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깨우는데 도무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래서 개건상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애를 깨우니까 아이가 일어나면서 어휴, 참 목사 딸 하기 진짜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네. 그 아이는 완전히 목사 딸 때문에 억지로 나와주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 딸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또 아빠가 또 쫓겨날까봐, 아빠, 목사 딸 노릇 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인 한 분이,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23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24살에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 기회 주시면 아빠를 꼭 전도해 천국 보내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20년을 더 사셨지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고 위로 형제 자매 3명과 부모의 핍박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난 판정 받으신 아버지 몰래 목사님 부부를 병실로 초대해 기도 부탁드리고 말씀을 읽고 병간호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스스로 아멘 하시고 저 혼자 밤을 지킬 때 아픔으로 잠 못 주무시다가 제 기도를 받고 잠이 드셨고 그게 의식이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전 그 사이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수술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병원을 제 집처럼 다니며 이제야 조금씩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넌 크리스찬이고
아직도 이해 못하지요. 목회자의 자녀로,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아, 목사 딸 노릇하기 진짜 힘드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복에 겨워하는, 야, 넌 정말 복에 겨워하는 거야. 아버지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딸의 입장에서, 목사 딸, 아유, 그 특색 하는 거, 자기로서는 그건 정말 복에 겨운 거라. 여러분, 정말 그 눈이 뜨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기도할 축복을 주신 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하나 얻은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거다. 이게 믿어지는 거. 내 안에 기도케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오정석 선교사님이 영성일기 쓰신 것을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그분이 오만해서 지금 정말 힘들게 거기서 적응하시면서 그 사역의 길을 찾는데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왜 너는 자꾸 결과만 그렇게 자꾸 바라보니? 나의 성품을 주목해라. 우리는 또 빠져드는 함정이 있어요. 자꾸 기도를 할 때 결과만, 응답에 대한 결과만 자꾸 주목해보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기도는 진짜 힘이 더 없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기도의 방향도 바로 찾게 됩니다. 미국 오레곤에 있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 교회 어느 교인이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플러 목사님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님이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캠플러 목사님이 그랬었지요. 그 순간에 마음에 암이 나았어요 목사님, 이런 이제 기도 전화가 오기를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캠플러 목사님은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자기에게 막 항의 전화를 하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 되는 분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남편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족들도 다들 마음이 안타깝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제 남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목사님,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노래했고 웃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그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했어요. 제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응답인 거죠? 암 환자가 기도를 받았는데 암이 고침을 받은 것도 그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암인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금방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믿음이 뭐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긴대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면 이 몸이 고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암인데 내 암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여기서 믿음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신 겁니다. 나는 지금 암이고 이 암이 고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그걸 믿으라고, 고침을 받는 걸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어지지만,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너무 분명하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그건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한 번은 주일 예배 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장암이 깨끗이 다 나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그 대장암으로 기도를 받은 것 자체를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아마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아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분의 대장암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건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할때 항상 믿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고침을 받고 해결될 것에 대한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과도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해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다. 당연히 믿죠. 그 주님이 오늘도 기가 막힌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나와 같이 만나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그건 믿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대가 생겨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들,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하면, 아,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 내가 왜 문제를 바라보냐.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다 같이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흥미로워져요. 주님은 오늘도 이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경험을 내게 주실까? 믿음이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조금 이 말씀이 헷갈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하였으면서 앞부분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놓고 앞부분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가 있으면 의인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인을 찾으려고 막 다니는 모양이에요. 안수기도 받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의인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저에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 아닌 분들만 저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는 말을 의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다 의인이 없지만 죄인도 의인 될 수 있어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야죠. 의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천국에 가 있대.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천국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가 있어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된 자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16절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주 죄를 안 짓는 사람인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새 사람으로 살지만 그 새 사람도 순간에 육신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엘리야, 요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누가 믿기도 하고 또는 음란한 유혹도 받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도 오고 이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됐지만 순간에 그만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며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오늘도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만 죄인이야? 나만 그랬어? 이런 사람이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되네, 나는 회개할 게 별로 떠오르지 않네.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도 자기 바나바인 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해. 참 이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짓고 살길래 괜찮아 보이는데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기도할 때만 되면 무슨 숨겨놓은 죄가 많은 사람, 자기는 무슨 뭐 특별히 회개할 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인은요 회개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네. 회개 안 하는 사람 죄까지도 내 죄인 줄로 생각이 드니까. 캐드린 쿨만이 아주 놀라운 치유사역자였죠. 이 캐드린 쿨만이 14살 때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에 주님이 터치하셨는데 회개가 터졌어요. 14살 소녀가 예배 드리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도 부족해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울면서. 그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캐드린 쿨만이 울면서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어떤 소녀가 울면서 나오니까. 옆에 있는 연세가 드신 한 부인이 이 캐드린 쿨만에게 다가와서 울지 마, 울지 말거라, 좀 진정시키려고. 그때 이 캐드린 쿨만이 대답했어요. 저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아이가 그 마음의 심령에는 너무 기뻐서, 저 지금 너무 기뻐요. 그렇게 울면서 그 부인에게 저 조금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왜 내겐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 간절히 기도가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정말 그렇다면 깨닫게 하세요. 음란한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릴 때예요. 아주 어릴 때. 그때 성적인 호기심으로 친척 되는 분에게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이 목사님의 아내만 있는 내면의 죄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친척을 만나지만 항상 마음에 부끄러워했어요. 그 옛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주님, 제가 그때 정말 철없을 때고 그랬었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그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이 음란의 묶임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죠.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딱 힘든 거잖아요.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해야 될 죄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참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중에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1984년 광주통합병원에서 그때 회심을 경험할 때도 거의 밤새도록 저게 한 일은 회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제 안에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 제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죄를 보고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어떤 죄도 좋으니까 죄를 보고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주님의 용서를 느껴요.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건 죄를 짓고 그 마음이 무거웠던 것에 비교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반전이에요. 이런 회개의 체험이 사람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어요. 엘리야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는 그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숙하지 않으신 분을 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서워요. 야단도 많이 치시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너무 선하고 이런 느낌의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주로 목이 많이 쉬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주로 때려요. 그 어릴 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완전히 도 닦는 수준이죠. 교회 안에도 도 닦는 수준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진짜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습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시간이 많은 거죠.
키엘케굴가 한 말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나 닮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요? 너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깡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까? 야, 너 좀 기도하지 마라. 자꾸 내가 너 닮아간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요. 제임스 휴스턴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에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내용이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아내 얼굴을 자꾸 봐요. 네. 제 믿음의 이력서니까. 그래서 이따금 제 아내에게 어우 사모님은 너무 얼굴이 고우세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제 믿음의 이력서니까. 그런데 아우 사모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힘들어져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는 우리를 바꿔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기도처럼 강한 기도가 없어요. 미국의 어느 성도가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조그만 마을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이 한 15명 정도쯤 예배드리는 조그만 예배당.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넘치게 설교하는지 이 방문객이 어이가 없어요. 15명 놓고 무슨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나. 아무리 그 마을을 둘러봐도 교인이 더 성장할 마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도 있고 뭐 저렇게 뜨겁게 설교를 하시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기는 생각할 때 아유 성장 가능성도 없고 교인도 별로 없는 이런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 목사님은 무슨 힘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의 간증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시골교회 목회 파송을 받아서 왔지만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슨 의욕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날 기도서를 읽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이 목사님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교인은 두 사람밖에 없지만 지금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교인 사람 교인 수만 보는 게 아니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서 정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기만 한다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허다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을 보는 눈이 열려도 그 정도라면 주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기도 중에 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닮았어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말과 행동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엄청나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 역사하는 능력이 많은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주세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쓰세요. 지금 기도 응답 받을 문제가 산처럼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자로 써주세요. 의인의 기도로 저를 써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부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 합심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턱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진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자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도 주변에도 하나님 저를 그 의인의 기도로 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동성기도 할 때 그때 이제 이후에 안수기도 할 텐데 미리 앞단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지 마시고 아랫단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찬양하겠습니다.